Opa,자, 합시다. 몇번쭉 질문하세요. 541. 잠깐만, 541. 500. 28. 545. 33. 아이, 기다려봐. 잠깐만. 천천히 가자. 잠깐만. 533이고, 아까 545였나? 545였나? 아니, 56 전에. 45 맞지? 또? 56 했고, 또? 타경. 546? 저식이 한걸또 질문해? 또? 이 저식이 한걸 시가 또? 또끝500 아까 몇 번부터 28번부터였나? 528번 같았는데 봅시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이걸 바꿔봐.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얘들아,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는데 뭐쓸 거야? D가. 그래, 그러니까 바로 이걸 D는 0이라고 바꿔 써야지, 빨리. 오케이? 자,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이것도 바꿔봐. D는 0보다 작다, 그지?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식의 4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이 0이야. 그럼 K는 1 또는 K는 마이너스 1이었어, 그지?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식의 4분의 D는 반의 제곱, K제곱 빼기, K제곱 마이너스 3K, 맞나? 그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3K는 그래서 0보다 작아. K는 0보다 작아. 둘 중에 0보다 작은 건 얘네. K는 마이너스 1이죠. 그치. X축과 몇번 만난다라는 걸 보고 빨리 D는 몇이다? D는 0보다 크다, 작다, 0이다. 두호 체크하셨어야죠. 그죠?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 533.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또 바꿔. 얘가 무슨 얘기야? D가 0보다. 그치,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러면 뭐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이 2X 더하기 3에 X제곱 더하기 2A-1X 더하기 A제곱 빼기 3은 0에 그럼 4분의 D가 A-1의 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3인데 그게 0보다 커 낫대. A제곱 A제곱 죽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4가 0보다. 그럼 a는 2보다 작고 나왔다 나왔죠. 최댓값 몇? 2. 나왔네요, 그죠? 돼요? 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와 x 플러스 k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p, 여기 q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지? 그러면 얘와 얘의 같아지는 한 근이 지금 몇이었던 거야? 2였단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에 한 근이 2였다고. 그럼
근데 잠깐만, 두근의 합이 지금 6이잖아. 맞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 계수. 그죠? 다른 한근 4개치, 그러면. 그럼 두근의 곱, O-K가 지금 몇이야? 8이야. K는 그래서 몇이야? 마삼이야, 그지? 아, 잠깐만. X좌표로 구하시오니까 그냥 끝났네. 그치. 될까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만졌다, 방금? 뭐야? 자, 또? 아, 설마 아까 체크한 게다 날라갔어? 방금 봤던 문제가 몇 번이었죠? 541번이었지. 이거였지. 그 뒤로 다시 한번 545번 있었죠. 질문이 또뭐 있었죠? 또 53, 54도 있었지. 다경이. 또 559, 561 엔딩이었나? 아니,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왜 x는 2일 때 최소값 3. 맞지? fx는 1이 되는 게. 어? 얘들아,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545번. 왜냐면 봐봐. 얘가 fx는 x는 2에서 최소값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여기 x는 2일 때 y가 지금 3이었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잘 봐. 이게 fx는 몇이 되는 게? 1이 되는 게 맞잖아. 넘어가면 fx는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fx가 y가 1 되는 게 있어 없어? 없거든. 식은 없어요. 문제 오류 있어요, 이거. 알겠죠? 오케이, 또 넘어갑시다. 553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치환. x제곱 더하기 4x를 뭘로? t로. t는 x제곱 더하기 4x고, 그 y는 t제곱 더하기 2t-2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x는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일 때, 그지? 그럼 최소값, 마이를 집어넣으면 4 빼기 8이니까 마사야, 그지? 맞지? 여기가 t가 몇일 때야? 마일일 때야, 그지? 마일, 마사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지. 다시. 그럼 마이를 넣었을 때 최소 아니야, 그냥? 마삼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얘는? 얘도 치환할 거지? 뭐 치환할래? X 플러스 3을 T라고 적을게요. 그럼 2T제곱 맞죠, Y는? 그리고 얘가 T-3이지. 즉, 뭐가 돼? 2t제곱 마이너스 8t, 24니까 더할 k 더하기 12. 맞죠?
그리고 t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x가 몇일 때? 마일일 때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야. 자, 다시 한번 여기 t가 몇일 때? 2일 때야,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넣기로 했잖아, 우리. 맞지? 맞아? 그럼 2를 넣었을 때가 최소인데? 그럼 4, 2, 8 빼기 16 더하기 k 더하기 12가 맞아요. 몇이야? k 더하기 4가 마사니까 k는 마팔이네요, 그죠? 될까? 될까? 자, 그다음. 엑스는 자, 실수라는 조건만 있었을 때는 빨리 뭐 하기로 했어? 그렇지,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로 했죠. 반의 제곱 9, 반의 제곱 4. 13을 뺐으니까 다시 13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x는 마삼, y는 2에서 최대값 1을 갖는 거죠. 다 더하면 0이네요. 잠깐. 또 559랑 561 아니 이거 충전기 C타입 저 뭐냐 그냥 휴대용으로 그냥 갖고 다닐 거라서 다이소에 샀거든. 충전이 전혀 안 돼. 아, 이 정도로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을 때 이렇게 배터리가 줄잖아. 좀덜 빠르게 줄게 만드는 느낌이야. 자, 음이 아닌 두실수 XY야. 그럼 여기서 바꿔야 돼, 먼저. 범위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E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 맞지? 그게 음이 아니었으니까 0보다 커 나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2분의 3X는 1보다, X는 3분의 2보다 작거 나타야 되죠? 근데 0보다는 또 뭐야 돼? 커 나타야 돼. X 또한 음이 아닌 실수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1을 그려야죠. 위로 볼록하게. 0과 3분의 2. 요 사이에서 최댓값은 3분의 1을 넣었을 때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 6분의 1이 최대고. 이게 최대고. 최소는 그냥 몇이야? 0이네요, 그죠? 그죠? 답이죠? 너무 쉬웠지? 다경아. 너는 왜 그러냐? 어? 피곤해서? 자, B가 마오컴마1이고, 요즘 뭐 하는 게 많아? 1, 마이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먼저 또 범위를 체크해야 되는데, P는 A, B인데, A는 그럼 마오부터 몇 가지야? 1까지야, 그치? 맞아요? B는 마이부터 1까지고. 다시 한번. 근데 A와 B의 관계식 잡기로 했죠. 어떻게 잡아? 직사의 방정식 세워야지. 기울기가
6증가할 때3 감수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y 빼기 2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1이니까,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치? 그럼 a제곱 더하기 2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3에 제곱하면 2분의 1 2분의 3 a제곱 2분의 3 3a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쓰면 a가 몇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 쓰면 마일일 때야, 그치? 그럼 마오부터 몇 가지? 1까지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마일일 때가 최소네요, 그죠? 맞니? 마일 집어넣으면 몇이죠? 2분의 3 빼기 3 더하기 2분의 9. 3 되겠네요, 그죠? 최소값 3. 그죠? 될까요? 오케이. 질문 엔딩인가?